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근처 소속사에서 만난 하펠트는 4월에 선보인 싱글 앨범 뉴는 호라살과로 레프트 다는 호라살과로 레프트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했다. 콤플렉스는 틀림과 부족함이 아닌 다름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콤플렉스는 나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앨범엔 하펠트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레프트, 에브리 러브, 파인이, 템포 등 4곡이 실렸다. 이들 노래 제목 첫 영어 철자를 따오면 싱글 앨범 제목 레프트이 된다. 앨범에 실린 노래는 유튜브에 선보였던 노래와 달라진 점이 있다. 유튜브에 공개했을 땐 정말 심플한 편곡이었다면 앨범을 만들 땐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현악기 편곡을 얹어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도록 했어요. 유튜브 공개 버전과 정식 음원을 비교하며 들어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 노래는 서로 다른 콤플렉스를 얘기한다. 레프트는 얼굴의 왼쪽 면 이야기예요. 제가 얼굴 왼쪽 면보다 오른쪽 면이 더 좋아서 왼쪽 면은 잘난 보여주려고 했어요.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죠. 안 좋은 모습도 나 자신이고 충분히 사랑해줘야 하잖아요. 가사는 영어로 돼 있다. 하펠트가 직접 썼다. 에브리 러브는 반복되는 사랑의 실패가 나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노래, 파이는 살면서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노래다. 템포는 누구는 빠르지만 누군가는 느린, 사람마다 다른 심장 박동과 온도 차이를 다뤘다. 유튜브에 올린 앨범 디지털 플레이리스트에는 노래에 맞는 색을 입혔다. 레프트는 우울한 감성의 노래여서 진한 남색, 에브리 러브는 탁한 사랑의 노래여서 탁한 핑크색, 파이는 시작을 상징하는 초록색, 마지막 템포는 밤의 감성을 표현해 자주색으로 했어요. 하펠트는 템이라는 노래로 국민 걸그룹이 된 원더걸스 출신이다. 당시엔 예은을 활동명으로 썼다. 2011년부터는 진심 어린 핫펠트를 변형한 핫펠트, 핫펠트라는 예명을 쓰고 있다. 그는 2008년 원더걸스의 두 번째 싱글 앨범에 실린 노래 Saying I Love You를 직접 작사, 작곡하며 프로듀싱 능력도 선보였다. 2세대 여자 아이돌 멤버 가운데 직접 노래를 작곡한 가수는 많지 않았을 때였다. 연습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만들곤 했죠. 그 노래는 눈 오는 날 기획사에서 연습하다 눈 오는 게 좋아 우연히 만들게 됐어요. 박진영 PD가 좋아해 주셔서 앨범에 실리게 됐죠. 하펠트는 페미니스트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건 옳은 가치잖아요. 페미니즘은 바로 그런 가치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해요. 옳은 가치니까요. 하지만 남자를 혐오하는 등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두고 페미니스트여서 그렇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안타까워요. 그는 지난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가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전문위원이 된 건 하펠트가 처음이었다. 국내 미투운동에 불씨를 지핀 서지현 당시 검사가 이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으면서 직접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 메시지를 보내 하펠트를 위원으로 섭외했다. 그가 여성 아이돌의 성상품화 논란과 여성 혐오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당시 하펠트는 한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아티스트가 많이 늘어났을까?
여성 아티스트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의 가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달 20일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장현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서 벌인 시위를 두고 장애를 갖지 않은 우리는 시위에 나서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알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셔서 안타까웠지만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는 흑백 논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시위를 할까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흑백 논리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좀 아니잖아요. 하펠트는 그 뒤에 어떤 곳에 갈 때마다 가파른 경사와 작은 턱이 보이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뭘까? 열심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죠. 코로나도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공연도 준비하려고 해요. 정혁준 기자 준에타니.co.kr